자, 오늘 아침 브리핑 잘 들어봤습니다. 박진우 리포터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브리핑 첫 번째 소식은 교통사고 보험 사기 관련 내용입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뜯어내는 그런 수법인데 이번 수법은 좀 더 진화됐습니다. 보험회사 협박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부터 보시죠. 영동대교 북단으로 진입 중인 최모 씨. 이때 순식간에 검정 외제차와 충돌하는데 이후 차에서 내리는 건장한 남자들. 대체 이들은 누굴까요? 교통법규 위반하는 그 차량만 골라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에 그 합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들에게 그 문신이나 욕설을 하고 협박한 후에 보험금 명목으로 총 4억 원을 갈취한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입니다. 영동대교 교통사고 합의금은 무려 1,600만 원이었습니다. 상대 운전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과실이 더 크다는 걸 알고 그냥 뭐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험금 폭탄을 맞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이제 잠실 쪽으로 자기 집으로 올라면은 그 유턴 해가지고 이제 천호대교 쪽으로 해서 군자교 사거리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김 씨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천호대교 방향으로 가기 위해 군자교 사거리를 지나 발생한 사고인데 천호대교로 가려면 좌회전 그리고 영동대교로 가려면 우회전을 해야 하는 복잡한 도로입니다. 그 정도에만 물려있죠, 이 정도. 그 정도에 서 있을 때. 차선이 20cm 정도 차량을 걸쳤을 때 외제차가 순식간에 나타나 추돌했던 사고였는데 외제차는 또 한쪽 면 이게 긁은 것밖에 안 되는데 한 200만 원이면 충분히 수리하고도 남죠. 처음에는 3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제 서로 어마어마하죠. 보험사에서 이제 조인을 하다 보니까 1,700 얼마인가 이렇게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약점을 악용해서 과다 보험금을 노린 폭력배들. 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보편적으로 선이 조금 물려있다 그래도 피해서 간 충분한 거리가 있는데도 이렇게 받은 부분, 서 있는 차를 받은 부분에서 내가 피해자를 물린 게 제일 억울한 부분이죠. 심지어 보험회사를 협박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일당들이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문신이 보이는 그런 짧은 옷을 입고요. 그다음에 뭐 담당자들한테 욕을 하고 그리고 좀 거친 말들을 하고요. 애들을 데리고 와서 뭐 엎어버린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너 하나 없애는 거 일도 아니다 이런 언어폭력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힘들 거예요. 또한 사고 후 차량이 입고된 정비센터에서도 행패를 부렸다는데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합격하면 말도 안 되는 분명 왜 이상을 빨리 차라고 재밌다고 있어요. 의뢰를 한번 해보자고요. 차량 견적서를 부풀려 작성하도록 협박했습니다. 예. 결국 가해 차량 운전자는 할증 붙은 값비싼 보험금을 내야 하는데 이중 피해를 본 거죠. 부당하게 챙긴 수익으로 이런 뻔뻔한 사진을 찍은 폭력배 일당. 이런 사기 피해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운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어떤 사고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그다음에 의문점이나 이런 분들은 명확하게 짚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기나는 머릿결을 위해 매일 사용하는 샴푸. 여자라면 한 번쯤 욕심내게 되는 탐스러운 이 머릿결. 그만큼 헤어 제품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데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매일 사용하는 샴푸에 실리콘이 들어있다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아니요, 샴푸에 어떻게 실리콘이...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실리콘이 무슨 얘기죠? 실리콘은 그 실록산 그 결합을 갖는 유기규소 화합물로서 그 분자량에 따라서 오일이나 고무로 분류가 되는데 분자량이 작은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품이나 모발 제품에 사용되어지고 실리콘 샴푸를 대신해서 최근 마트에서는 무실리콘 샴푸가 화제가 되고 네,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네. 자, 그렇다면 화학 성분을 뺀 무실리콘 샴푸 과연 좋기만 할까요? 평소 일반 샴푸를 매일 사용하고 있다는 주부를 찾아가 봤습니다. 일반 샴푸를 쓰면서 윤기나고 촉촉한 머릿결에 만족하고 있다는데 아니요, 전혀 뭐 불편한 거 없고요. 빗질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전혀 뭐 평소에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네, 머릿결은 좋아 보입니다. 정말 괜찮은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두피부터 모발까지 정밀한 검사가 시작되고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평소 샴푸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하고 계셨지만 그 샴푸의 잔여물들이 정확하게 세정이 되시지 않아서 두피 표면상에서는 이렇게 유분과 노폐물로 모공을 막고 있는 단계로 보여지시고요. 옳지 못한 샴푸 사용은 두피의 각질은 물론 탈모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데 자 그렇다면 샴푸에 왜 실리콘이 들어가는 걸까요? 성분은 디메시콘인데 실리콘은 모발 표면에 막을 씌워서 윤기를 주고 모발이 엉키지 않고 촉감이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샴푸들이 실리콘을 함유하고 있는 요인이고요. 그렇다면 기존 샴푸와 다르게 무실리콘 샴푸는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해봤습니다. 일단 육안으로는 보기에는 별다른 차이 없어 보이는데 그 효과는요? 되게 시원한 감은 있는데요. 좀 뭐랄까 좀 윤기는 좀 덜한 것 같고 좀 푸석거리는 느낌? 그런 느낌.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무실리콘 샴푸를 사용하시고 모발이 뻣뻣하다 느끼시는 이유는 실리콘이 주는 유연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발의 수분과 영양 손실 없이 샴푸의 세정 효과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발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트리트먼트나 모발 전용 에센스를 함께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주 사용하는 만큼 피할 수 없는 선택. 실리콘 샴푸와 무실리콘 샴푸.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때이른 추위가 계속되면서 추운 겨울일수록 더욱 사랑받는 화끈한 조리법이 있다는데요. 높은 온도, 짧은 시간 안에 각종 요리를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파덕입니다. 야식의 대표주자 치킨이죠. 냄새도 안 나고. 맛있어요. 자, 비법은요. 바로 치킨을 300도씨 이상의 화덕에 굽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가 기름이 쫙 빠지면서 일반 튀김닭보다 더 부드럽고 육즙이 좀 살아있죠. 여기 또 화덕을 만난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여기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 보죠. 폭이 꽉 찼다고 그래서요. 그리고 또 씹히는 맛도 좋고. 네, 이 집 호떡이 다른 호떡하고 맛이 차원이 다르거든요. 호떡입니다. 그런데 기름에 굽는 일반 호떡과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대체 그 비법은 어디 있는 걸까요? 아니요, 저희들 호떡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 비법은 바로 뒤에 하덕에 있습니다. 하덕이요? 예. 어디 있나요? 네.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오늘의 주인공 화덕입니다. 자, 담백한 화덕 호떡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깨끗한 기름에 노릇하게 일단 굽고요. 500도씨 이상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화덕으로 직행합니다. 어우, 맛있겠네요. 네, 뜨거운 화덕 안에서 호떡에 기름이 쫙 빠지는 거 보이시죠? 네. 호떡 왜 화덕에 굽게 됐을까요? 기름에만 튀기면 약간 느끼한 맛이 나기 때문에 담백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화덕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노릇노릇 속이 꽉 찬 화덕 호떡.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네, 그런데 화덕에 구우면 맛의 차이는 있을까요? 화덕에 넣으면 500도씨 열에서 기름이 쫙 증발하기 때문에 밀도가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맛있어지고 담백해집니다. 그리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을 내게 됐죠. 그래서 문정성시를 이루는 이곳 정신없이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주문 즉시 만들기 때문에요. 예,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네, 고객님 5분만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아무리 바빠도 주문과 동시에 호떡을 만든다고 합니다. 맛은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성질 급한 분들은 좀 답답할 수도 있겠어요. 네, 오래 걸리는 게 좀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만큼 또 정성이 기울여져 있으니까 저희 먹거리 안전하게 또 화덕으로 굽는다고 하니까 기름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좀 건강식으로 가끔 먹는 편이에요. 구워지기 무섭게 팔리는 바삭하고 쫄깃한 화덕 호떡. 감자채 굵기 4개 나왔습니다. 종류도 뭐 상당히 많더라고요. 호떡 하나 나왔습니다. 자, 화덕에 구운 호떡 과연 어떤 맛일까요? 맛있어요. 견과류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애들도 좋아하더라고요. 화덕에 하는 게 신기하고요. 더 쫄깃하고 맛있는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화덕 호떡. 그렇다면 화덕으로 조리하는 음식 건강에도 좋은 걸까요? 화덕으로 요리를 하게 되면은 그 재료가 그 안에서부터 익어가기 때문에 겉에는 바삭바삭해지면서 안에 있게 돼서 그 주로 영양가의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면서 아주 그 조직감도 아주 좋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화덕 음식 즐겨 먹는 주부를 찾아가 봤습니다. 화덕이요?
집에 당연히 화덕 없죠. 오늘은 오븐으로 화덕 요리를 할 수 있는 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븐으로요? 기대되는데요. 이제 말하는 뭔가요? 이건? 네, 탄두리 치킨이에요. 자, 인도식 음식인 탄두리 치킨. 먼저 카레가루, 고춧가루, 플레인 요구르트를 넣고요.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칼집을 낸 달걀에 양념을 묻힌 뒤 오븐에 30분 구워내면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맛과 영양은 물론 추위까지 잡는 화덕 음식. 이제는 집에서 한번 도전해보십시오. 네, 오늘 아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저도 마트에 가서 이 천연 샴푸 봤는데 확실히 관심이 가긴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무조건 천연 샴푸 쓰기보다는 자신의 두피에 맞는 샴푸를 고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제 두피가 지성인지 건성인지 잘 모르거든요. 탈모 걱정돼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본인의 두피 스타일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성의 두피인 경우라면 무실리콘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점 예. 말씀드립니다. 그러더라 이 보험 사기 사건, 이 한 번에 덩치 큰 사람들이 몰려 면 신변의 위협은 당연히 느끼겠죠. 무섭죠. 그렇지만 이 피해자들의 보험료 할증을 생각한다면 보험 심사 좀 더 공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보험금은 공돈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험 사기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2013년도 상반기에만 25만 건, 2011년도보다 거의 15%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번 이 외제차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제차 같은 경우에 부품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수선 수리비라는 것을 청구해서 부품을 미리 이제 주문해서 고치도록 돼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미수선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착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제대로 사법기관과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 사기를 친다고 하니까 예. 본인의 평소 운전 습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